네, 안녕하세요. 저는 셰프 데이브시고요. 분몽이라는 레스토랑에서 헤드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은 제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수셰프, 부주방장이죠. 전성호 수셰프고요. 안녕하세요. 전성호입니다. 자, 그리고 박형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원입니다. 제 옆에서 그릴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팬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식 갈비찜, 비프 불기뇽을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 걸리는 음식이에요. 한 3, 4시간 걸리니까 기다리는 동안 또 랍스터를 한번 맛있게 구워볼게요. 그래도 캠핑 왔으니까 전구 불 좀 켤게. 아, 네. 어때? 이제 켜시면 됩니다. 근데 나오긴 하네요. 아직 조금 밝아서 그런 이게... 나는 그 생각했었거든. 전기차를 타면 내가 전기를 쓰고 싶을 때마다 시동을 계속 걸어야 되나 그 생각했어. 그러다 방전되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야.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짱이지? 짱이에요. 네. 일단 먼저 네. 갈비살에다가 소금, 후추, 기본 간을 하고 바삭하게 구울 거야. 이제 이거를 냄비에다가 딱 옮기면 그거 끓이는 거 기다리는 동안 랍스터 한번 구워 먹으면 돼. 랍스터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꼬치에 끼워. 내가 또 와인을 준비했잖아. 줘봐. 예. 마셔봤어? 아... 스펠바운드? 한번 저는 얘기만 들어봤어요. 유명해. 우리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 예. 예. 갈비도 먹어야지. 아. 그래서 이게 다 플레이버거든. 오케이. 그럼 올려. 이제 미리 준비한 야채. 나는 샐러리가 들어가면 좋더라고. 자, 그리고 갈비 양념. 갈비 양념은 그냥 다 아는 갈비 양념. 네. 뭐 모르겠다 하면은 사도 되는데. 나의 갈비 양념이 궁금하면 전기차 타고 분몽으로 오면 돼. 역시. 오늘 너희들이랑 편하게 마시려고 스파클링 와인 하나 준비했는데 어. 이게 이탈리아 거거든? 네. 빌라 졸란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해. 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찌릿찌릿해. 전기가. 스파클링 와인도 전기가. 무슨 소스예요? 이거는 된장 소스. 이제 됐으니까 먹어보자. 오. 짜라. 오. 음악 좀 들고 올게. 어, 좋습니다. 인생 drop the beat. 이야. 감성. 이거는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남자도 좋아해. 근데 매너 타임 전까지는 거의 한 10시, 11시 전까지 음악 계속 틀거든?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음악 끊긴단 말이야. 그래 걱정이 없어. 지금 계속 꼽아놨잖아, 네, 충전기. 네. 생각해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음악 만나고. 어? 자, 그리고 아까 요리하면서 살짝 따라서 마셔봤는데 스펠바운드 진짜 맛있어. 좋았어. 영차. 어. 영차. 고맙습니다. 이게 오키하지. 응. 오키한 게 너무 세지가 않고 딱 좋아지고.
네 명이 다 요리는 하지만 우리가 먹으려고는 하진 않잖아. 예.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어때? 지금 밖에서 먹으니까 다른 맛이. 안에서 먹을 때보다 맛있어. 성호는 확실히 모든 음식 밖에서 먹으면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막 배가 되지. 우리 너무 예뻐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 아이오닉 5라면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죠. 아, 더워. 하도 재밌어.